안녕하세요, 가루씨예요. 지금 가을이라서 맛있는 게 많이 쏟아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최고봉은 요 꽃게지요. 지금 가을철 꽃게는 살이 단단한 데다가 달큼 쫀득하니 이거 어떻게 해도 맛있잖아요. 근데 오늘 제가 씻는 방법부터 제대로 찢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릴 테니 꼭 이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셔요. 먼저 꽃게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면 손질할 때도 불편하고 또찔 때도 다리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얘들을 기절을 시켜야 돼요. 그냥 맹물에 넣어도 또 기절이 되는데 좀더 이물질 제거와 단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식초와 청주를 넣어줄게요. 지금 이게 25분 정도 지났는데 두 마리는 기절하고 한 마리는 약간 살아있네요. 근데 또 주의하실 게 30분 이상은 담가놓지 마세요. 단맛이 다 빠져버리니까 맛 없어져요. 먼저 기절한 애부터 씻어보도록 할게요. 은근 이물질이 붙어있을 수 있으니까 등, 배, 다리 관절 사이라든가 다리 밑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그리고 다리 끝부분은 또 먹을 때 불편하고 또 먹잘 게 없으니까 잘라내 버려줄게요. 또 여기가 중요해요. 요배 밑에 있는 삼각형을 젖혀서 여기를 꾹 짜면 이게 똥이 나오거든요. 이게 들어가면 씁쓸한 맛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꼭 짜주셔야 돼요. 그 다음 찜기 위에 꽃게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꼭배 쪽을 위로 올라오게 쪄주세요. 그래야지 내장이 흘러내지 않고 꽃게 본연의 맛을 제대로 낼수 있도록 쪄진답니다. 또 이렇게 1층만 쌓아주시는 게 좋아요. 너무 많이 쌓다 보면 열 순환이 안 돼서 골고루 잘안 쪄지거든요. 그냥 이대로 치셔도 되는데 저는 향과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된장, 마늘, 생강, 대파를 넣고 쪄줄게요. 이제 뚜껑을 덮어서 센 불에서 1차로 쪄볼까요? 이제 물이 부글부글 끓어서 수증기가 올라오면 중불로 줄여서 쪄질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. 제가 가족들 먹이기 전에 한 마리 우선 먹어보았는데 정말 살도 단단한 거 어찌 날큰한지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거 하나면 저 가을 보약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가을에 꽃게 맛있게 쪄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.